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새벽,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백악관에 있었던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회담과 관련한 뒷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담이 좀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원래 한 시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에 기자들 앞에서 두 대통령이 문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거의 한 40분을 잡아먹는 바람에 실제 두 사람의 회담은 한 20분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통역이 있었으니까 알맹이 있는 대화는 한 10분 정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파격적인 기자들과의 이 환담 또는 인터뷰가 그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형식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달라진 것은 뒤에서 시진핑이가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만나고 나서 꼬드겼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장면이 참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세계가 보는 앞에서 중국과 한국을 싸움 붙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북의 태도 변화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에는 이 답변에는 뭐 흠이 없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용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인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데 우리의 적인 우리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 북한을 미국보다 앞장세우는 북미라는 표현은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북. 왜 북미 하느냐 하면은 북한이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이 미국 사람들보다는 먼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북미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말하자면은 좀 배타적 민족주의 개념이 가치관이 여기에 들어가서 미북이라고 불러야 할 말이 북미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북미라고 쓰는 사람과 미북이라고 쓰는 사람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미북이라고 쓰는 사람은 사실관계 헌법정신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북미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파를 자처하는 자유진영을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북미 따라하는 모습은 추태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실에 맞지 않고 헌법에 맞지 않고 도덕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와 분별력이 여기서 마비되는 겁니다. 북미 자꾸 북미하다가 보면은 북한을 미국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마술입니다. 마술. 그 말을 자꾸 쓰다가 보면은 그 말대로 따라가요. 절대로 북미라고 쓰면 안 됩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북일일도 안 맞습니다. 일북이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우호국이므로 우리의 적보다는 나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뜻할 때는 그것은 달리 써야 됩니다. 북한 주민. 그러나 보통 북하면 그건 대부분이 북한 동포가 아닌 북한 정권을 가르침으로 북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럼 이걸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한국말로 했으니까 통역을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뭐라고 하느냐. 통역을 딱 제지시키더니 And 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 have heard it befor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nd 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 have heard it before. 번역하면 이거 뭐 어려운 문장도 아닙니다. 내가 전에 들은 말과 같다고 믿기 때문에 통역 안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내가 저런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통역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므로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취재한 기자가 10명입니다. 10명. 이런 사람들을 이 언론사에서는 풀 취재라고 합니다. 풀. POOL, 풀 취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다, 수행 기자들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표 기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는 보니까 10명이 들어갔어요. 이 10명이 이 풀 기자들은 취재를 해가지고 취재 안 한 사람한테 다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러면 쓴 기사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풀 취재단이 정리해가지고 공급한 이 글, 글 내용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은 통역이 필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됐습니다. 풀 기자단은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들은 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통역이 필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말하자면 기사를 작성을 한 겁니다. 풀 취재단이 정리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원문하고 다릅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뭐 통역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이 기자들이 정리한 글에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굳이 통역할 필요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전에 내가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거 이제 오역이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청와대가 오늘 나서가지고 오역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역이 아니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득담을 주고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건 엉뚱한 해석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화기애애한 거하고 뭐 엉뚱한 해석 할 필요 없이 요 짧은 문장을 요거는 대충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의 영어 실력이면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번역했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될 텐데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통역을 안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한 말인데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이게 분명한 오역인데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독담을 주고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건 엉뚱한 해석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치고 좋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치고 만들자는 거죠. 이건 오역이 아니고 조작입니다. 조작. 오역이 아니고 조작인데 그런 좋은 분위기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체면도 세워줄 겸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는 말, 좋은 말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이란 말이 없는데 좋은 말이란 말을 끼워 넣어가지고 좋은 말씀이니까 막 통역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기자들이 풀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난데없이 청와대가 끼어가지고 그게 오역이 아니다라고 편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걸 번역한 사람이 풀 기자여야 합니다. 10명의 기자가 들어갔으니까 그 10명의 기자들이 그것을 당신은 마지막 문장을 정리하라 해가지고 정리해서 10명의 기자들이 이건 청와대가 작성할 문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자가 과연 그렇게 이 조작해서 보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와대가 끼어든 거 보니까 혹시 청와대가 이 통역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풀 기자들한테 전해준 게 아니겠느냐. 풀 기자들은 청와대가 공급하는 번역본을 믿고 그냥 기사로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지금 추측이 됩니다.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으로는 풀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인데 풀 기자단이 영어 문장을 직접 번역해서 작성한 건지 아니면은 청와대 수행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 것을 그냥 전한 것인지 그 출처는 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풀 기자단이 작성한 이 글은 통역이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틀렸다면은 청와대가 그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아 전에도 들었으니까 통역 안 해도 되겠어요 하면은 그게 결례가 되는 말이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한 걸로 하고 좋은 말씀이니까 통역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역이다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생뚱한 해석이 아니냐고 또 공박을 합니다. 아니 조작을 해놓고 잘못됐다고 하면 될 텐데 그 조작이 아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반영한 득담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조작이라고 지적하는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생뚱한 해석 아니냐. 생뚱한 해석이라는 것은 그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신뢰되는 말을 했겠느냐. 이렇게 긁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억지가 또 억지를 낳는 거죠. 이건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외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어 하나하나도 정확해야 합니다. 더구나 기자가 10명이나 들어갔어요. 10명이나 들어갔는데 이 간단한 문장의 해석을 가지고 논란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개가 있는데 이게 개냐 고양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잘못 해석한 건데 잘못 해석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 보고 무슨 엉뚱한 해석을 하느냐고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멋대로 왜곡하는 데 이력이 난 사람들이 바로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사실을 조작 왜곡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향하는 혁명, 계급투쟁 혁명의 목적에 유리하면은 진실을 거짓말로 바꿉니다.
그것이 몸의 체질로 빚어내면 예사로 사실을 조작, 왜곡하고 그것을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풀 기자단 10명이 명예를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